래빗 트리오의 무대로 24시간 프로젝트 시즌 7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혹시 오늘 저희, 아니 어제부터 오늘까지 24개 공연 24시간 동안 한거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피날레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최연소 연주자들의 무대였고요. 이번 프로젝트에 보니까 10대, 오늘 지금 래빗트리오 친구들부터 70대 아티스트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장르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24개 공연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두 다 생중계를 했으니까 오늘 공연 외에도 다른 공연도 궁금하신 분들은 더 하우스 콘서트 유튜브 들어가셔서 어떤 공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연 한 번의 무대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치기로 확장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 선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 하우스 콘서트 다른 프로젝트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떻게 인연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긴 호흡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어제부터 이어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중계 그리고 녹음, 무대 세팅 함께 힘을 내서 해준 스태프들에게도 한번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하우스 콘서트만의 또 재밌는 일들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